그루터기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 집에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치 예배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빗대어서 여러 가지 루머도 나오고 또 유머도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 친구가 보내온 그 각국의 대응 상황에 대한 그런 풍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오늘 설교와 연관된 것들이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중국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일본은 그냥 조용히 죽길 바란다. 또 미국을 두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람보처럼 바이러스와 교전하게 한다. 아마 이것은 그 총과 그 총탄을 사려고 줄을 섰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비유인 것 같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죽음도 예술처럼 맞이하게 한다. 아마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발코니에 모여서 박수도 치고 노래하고 그런 모습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대만을 향해서는 봉쇄시키고 배급한다. 대만은 자가격리를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을 어기면 4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배급제로 그렇게 처음부터 주어서 이런 그 풍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 한 풍자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생화학전으로 규정하고 첨단 진단 키트와 방호복으로 무장한 유능한 어벤져스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들은 CSI처럼 현장과 동선을 탐문하고 CIA처럼 GPS 위치를 추적하고 38기동대처럼 구매 내역까지 조회해서 조용히 숨어서 죽겠다고 하는 신천지 환자들까지도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다. 많이 아픈 사람은 음압병실로 데려가서 정성껏 무료로 치료해주고 조금 아픈 사람은 휴양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서 돈까지 주면서 쉬게 한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박탈된 일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내온 글을 읽으면서 야, 언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자존감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국가나 민족들에 대한 비하 또 편견 또 어떤 상대적 우월감을 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그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그 무렵이라고 한 것은 7장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문맥으로 보면 그 이야기의 문맥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의 땅에 와 있을 그 무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와 계십니다.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 명의 의미는 열 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열 개의 도시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에서도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지금 몰려온 이 사람들은 그것이 데가볼리라는 이방의 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 역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시며 불쌍하게 여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연민을 느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불쌍한 감정이 마음의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너무 깊어서 몸에 느껴지는 통증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가슴이 저려서 몸이 아팠다. 그렇게 번역하면 지금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또 3일 동안이나 배가 고파서 있어야 됐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의 몸이 몸살을 앓을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구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신맥진하여 쓰러지지 않겠느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아프다 못해 몸으로 아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딴 빈 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말 번역은 그 제자들이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있는 곳이 빈들이고, 빈들이란 말은 광야 혹은 아주 외딴 곳,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누가 이런 외딴 곳에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을 하면 제자들이 느꼈던 문제의 초점은 그것이 빈들 혹은 광야였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많은 무리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을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이성적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성적인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또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하겠지만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를 들어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주님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주님께 상황을 좀 올바르게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충고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9절에 보면 그 빈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이고 또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세상의 합리성이나 이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이성적이라고 그런 비판하는 경우가 교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의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였던 이 태도가 사실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또 자기들의 편견에 기초했던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냥 아이고 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밥도 못 먹이고 보내야 하나 하시면서 측은지심을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고 저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면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쓰러질 것이 뻔한데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셨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조금만 확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부터 연결하여 읽으면 우리는 제자들이 이미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 무리를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시는 그것을 경험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각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이든지 사먹게 하시지요.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가도록 하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은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복하신 후에 그때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도 제자들이 들고 있던 12개의 바구니에는 오히려 떡과 물고기가 아직도 가득 남아있었다. 그렇게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이미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감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직접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에 동역자로 참여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기적을 베푸신 분은 물론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지만 그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직접 먹인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미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8장에서 4천명을 앞에 놓고 주님 도대체 누가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좀 더 합리적이 되시죠? 좀 더 이성적이 되시죠? 하고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치매에 걸린 것일까요? 정말 그들의 머리에서 그 5천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싹 사라져버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시점에서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얼마 전에 주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4천명은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마가가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다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 번, 또 데가볼리에서 한 번, 그렇게 두 번이나 5천명과 4천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 사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 똑같아 보이는, 외형상 똑같아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 복음서에 기록한 데에는 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명을 주님께서 먹이셨는데 여기서 지금 4천명을 주님께서 먹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 사고 방식, 이 의식 속에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곳은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방의 땅 데가볼리에 계십니다. 또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그 4천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은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4천 명을 먹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었고 유대교 안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는 날 그분에 의하여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제자들의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이 뿌리 깊은 유대교의 편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던 그 종교적인 편견이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5천 명을 먹인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 4천 명을 눈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들도 먹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든 인종적이든 편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편견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편견 안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인종적인 편견으로 또 확대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의 생각 속에 가두어버린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편협함과 편견을 드러내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자리로 승천에 올라가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서 먼저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힘을 못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고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동시에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재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다는 것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종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네요. 국적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비록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온 세상을 지금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가 이 세상에 정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인종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는 잘못 걸리면 죽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걸리면 무조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걸리면 무조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어떻게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가는 집에 도달하기도 전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이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먹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천명의 유대인을 먹이신, 그래서 그들을 살리신 그 주님이지만 지금 눈앞에서 배를 굶고 있는 4천명의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의 그 사고방식, 여러분, 이 편견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요즘 저는 제가 아는 젊은 목회자들과 공유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올립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과연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교회에 이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걱정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국 교회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후폭풍이 더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이 일 후에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다시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또다시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 떡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주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겨우 일곱 개의 떡이었을 뿐인데 그들이 나아가 4천 명을 그것으로 먹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 단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제자들의 깨달음을 실천에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기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그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제자들이 4천 명을 먹인 후에 그들에게 남은 떡이 일곱 광주리를 가득 채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5천 명을 먹인 후에 남은 광주리가 12 광주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천 명의 이방인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12와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입니다. 6장에서 남은 떡을 담은 바구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주리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그것을 런치박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8장에서 지금 이방인들을 다 먹이고 남았던 그 광주리는 아주 큰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렸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광주리,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광주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 지금 이방인들 4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모아들인 이 광주리는 유대인들을 먹이고 남았던 열두 바구니처럼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어른 한 사람이 타고 성벽을 내려올 정도로 크고 단단한 그런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5천 명을 먹인 그 광주리와는 바구니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광주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모든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런치박스만한 그런 작은 그릇에 남아있는 은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튼튼하고 큰 광주리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언제나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은혜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들에게 덮쳐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의 바이러스는 마음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전염시켜도 됩니다. 전염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 친절해지며 다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하늘이 주신 이 휴가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지금부터 이웃들을 섬기시며 은혜의 바이러스를 옮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 마음껏 악수하고 껴안고 그렇게 우리가 축제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